네, 재해보상법과 개정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향상되고 재활과 간병급여가 신설되는가 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. 인사처는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